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17페이지를 봐야 되는데요. 등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등기라는 말의 개념은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거 우리가 등기라고 하고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시법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 강의 때 건너뛸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 갈 거냐면은 페이지 233페이지 가시면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요거 좀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하죠.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이고요.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두 가지 가지고 완벽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배추밭에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밭에 배추가 이렇게 막 이제 몽글몽글 기어나왔죠. 아직 수확기가 안 됐어요. 근데 이 갑이 경작하고 있는 이 배추밭에 배추를 통째로 을에게, 상인에게 팔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밭대기라고 하거든요. 매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갑이 경작하던 배추밭의 배추의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려면 우리는 형식주의니까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동산이면 점유를 이전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요 배추밭의 배추, 특히 수확기 이르지 않은 이 배추밭의 배추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배추밭의 배추는. 그래서 요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두 가지 외에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고요. 그냥 뭐냐 하면 요 점유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기나 동산의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명인 방법을 하게 되면 요 배추밭의 배추와 같은 농작물의 경우 토지와 분리돼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할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명인 방법에 의한 지상물의 물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지상물 배추밭의 배추와 같은 농작물이나 수목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가 있고요. 기타 공시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팻말 같은 거죠. 팻말 같은 거 세우고 뭐 을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소유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배추밭의 배추가 아니라 수목, 나무인 경우에는 이 팻말과 같은 명인 방법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목의 경우에는 팻말보다 수목이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럼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목의 경우에는 배추밭의 배추처럼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목은 수십 년 가고 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 명인 방법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뭐할수 있냐면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목의 경우에는 농작물처럼 명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하거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했다면 요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명인 방법이란 기타 공시 방법, 기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 농작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경우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233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뭐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235페이지 소멸시 걸리는 물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물권 중에서 소멸시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이 하나죠. 용익물권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하게 되고요. 또 물권은 뭐할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고, 넘겨보시면 236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 나와요. 자, 혼동은 실제로 시험 문제가 최근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지문으로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이 혼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잘 정리하셔야 되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복잡할수록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요두개 이상 권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굳이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외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혼동이니까, 역으로 말하면 두개 있더라도 둘다 필요하다면 그때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언제 그러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원래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면, 이 저당권자가 뭐 하겠습니까?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얘기.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저당권자가 받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이 돼버린다면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해가지고요, 저당권자가 돈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혼동이 뭐냐? 자, 두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혼동이다. 다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까지 일단 정리해 보시고, 또 기억할 것은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만 연습은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연습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물권법 총론에 대한 기초 강의는 끝났고요. 물권법 강론으로 가서
점유권으로 갑니다. 일단 우리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요 점유권부터 우리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까지는 개념을 정리하는 위주로 갈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4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점유권이 나옵니다. 자, 점유권 일반 해가지고 점유제도, 점유권 해가지고 나오고 점유권과 본권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개념에서 총론시나 말씀드렸다시피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이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킨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경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머리에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 안경을 안경점에서 샀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킨 이유 본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겁니까? 정당화시켜주님 본권인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2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가로 이분해서 점유권과 본권이죠. 읽어볼까요? 1번.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로서 사실상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과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본권이고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것이 뭐죠? 점유권인 거죠. 2. 즉,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거다. 3. 보통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합니다.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돈 주고 샀다면 저는 본권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도인, 훔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훔쳤다면 점유권은 있지만 정당화시켜준 이 본권은 뭐죠? 없는 거죠. 본권이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 있다. 그러면 이 안경을 저한테 뺏긴 사람은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는 없는 거죠? 점유권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강도짓을 한 놈한테도 점유권 인정이 되고 절도범에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초 강의니까 말씀드린데. 그럼 이런 훔침놈, 강도범한테 왜 권리를 인정하느냐? 이 점유권 권리란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평화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훔침놈이 이뻐서 강도짓을 한 놈이 이뻐서 점유권이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놈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리라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고 통설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이 카메라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에게는 훔쳤으니까 요 카메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죠. 절취범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 점유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훔쳤다는 이유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을이 카메라를 훔쳤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을에게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왜요? 을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누구든지 얘한테 이 카메라를 뺏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병이 뺏었어요. 그럼 병에게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또 정에 뺏었습니다. 정에게 먼저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다시 말하면 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없어서 훔친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별것도 아닌 카메라 때문에 사회가 분열하듯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저는 야구장이 떠오릅니다. 야구장 가게 되면 보통 이제 파울볼이 날라오잖아요. 파울볼이 날라오면 저는 그 공 보면 되게 무서운데도 사람들이 그거 잡으면 내 거니까 그냥 개떼같이 달려들어 막 잡으려고 그러고 혼란이 막 가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구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그러한 혼란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길거리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점유권이라는 것은 훔친 놈이 이뻐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 점유의 개념입니다. 의!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1번 이렇게 나와있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억,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 지배와 니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실상 지배 외에도 주관적으로 점유권에 관한 어떤 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설은 요거는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적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적극적인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점유권이 인정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의사 무능력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해요.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사람에게는 의사 무능력자의 점유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 물건을 뺏으면 그만이라는 논리가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점유권을 갖겠다 이런 의사까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점유 설정 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관적으로 어떠한 적극적 의사는 필요 없지만 점유 최소한도로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인 거죠. 이 점유 설정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소지 의사,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조그만 쪽지에다가 민법 선생 나가 뒤져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 뒷주머니에다 몰래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제 엉덩이 밑이니까 저는 명백히 그 쪽지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쪽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저는 그 쪽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도 점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나요? 그러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하고 요 점유권에 관한 개념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 자, 페이지 이제 277페이지로 합니다. 자, 소유권입니다.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소유권이 대단히 뭐하겠어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강의니까 개념만 잡자고요. 자, 277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해가지고 법조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하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이 뭐라고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이 소유권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점이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사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야, 나는 자기 거야 라고 해봐야 그 자기가 사람이라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합니까? 물건에 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말을 가끔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왜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소유한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맞겠죠. 내가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것도 올바른 표현은 아닌 거예요. 전세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권리니까. 내가 채권의 소유자야. 이것도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요?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니까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 하나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권리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 소유권의 기능이 나오죠? 뭐 중요하겠죠. 3번, 소유권의 법률적 승질 해가지고, 1. 성격상 특질 해가지고, 소유권은 기억, 법률상 지배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은 현실적 권리죠. 다시 말하면, 현실적.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해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장부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죠.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토지에 가야 되는 거죠. 점유권은. 근데 소유권은 그 제주도에 있는 땅에 대해서 이전 등기만 받으면 저는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 저는 소유권은 가질 수 있고 소유권은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일종의 관념적 권리고 장부상 권리고 그냥 법률상 법적인 지배권인 거야. 그다음 내용상의 특질해 가지고 278페이지 오시면 전면성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소유권이 되려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요세 가지를 모두 할수 있어야 소유권인 것이다.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면 이거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 전면성이라는 것은 제한 물권과의 차이점이죠. 다시 말하면, 제한 물권과 달리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을 모두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전면성이라고 하고요. 교재는 사용 가치, 교환 가치가 나와 있죠. 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모두 할수 있다. 아니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한다. 그래서 소유권은 전면성을 띠는 거죠. 자, 혼일성입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이유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사용, 수익, 처분 요세 가지 권능이 별개로 따로따로 작용을 해가지고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 사용 수익 처분, 사용 가치, 교환 가치가 혼연 일체가 돼가지고,
융합이 돼가지고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사용 수익 처분 요세 가지가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해야 될 사람은 전세권자이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또다시 이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게 되니까 권능의 양이 뭐하게 돼?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거나 제한물권이 소멸되게 되면 소유자의 권능의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또 4번 소유권의 기체는 물건 안 한다.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에서 소유권의 내용은 뭡니까? 사용, 수익, 처분이죠. 사용, 수익을 우리가 사용가치라고 하고 처분, 권능 우리가 교환가치한다. 설명되어 있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제한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물건이면 마음대로 할수 있고 저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내용도 많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제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절대 원칙이 수정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교재 우측에 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무제한으로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 정도만 크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보자고요.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 좀 모를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봐야 될 부분이 앞에 나온 거니까 충격받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우, 설명될 땐다 이해되는데 교재는 모르겠어요. 그럼 교재는 모르겠어요. 그 뭐예요? 뒤에 나올 내용이 앞에 나오는 경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모르는 건 지나쳐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이 있습니다. 요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요땅 표면에만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거냐? 아니란 얘기겠죠. 자, 교재 읽어볼까요? 279페이지 중간에 법조문이 나오네요. 212조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은 토지 위로도 올라가고 토지 밑으로 올라갑니다. 무한할 수는 없겠죠. 무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있는데, 어떤 범위라고요? 정당한 이익인 거죠. 뭐 2km다, 1km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느냐?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결정된 문제니까 우리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몇 미터다 이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면 땅 속으로도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땅 속에 있는 흙도 토지 소유자 거고요. 돌도, 암석도 토지 소유자 거고요. 또 지하수도 토지 소유자 거고, 온천수도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안에는 변기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뭐 안방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권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방이다 화장실이다 이런 것들은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인 거죠? 구성분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흙이다 암석이다 지하수다 온천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인 거죠? 구성분자인 거예요. 따라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권이라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좀 유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즘 좀 우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기본 개념은 완성이 된 거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어디 가겠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끝났으니까 합니다. 페이지 329페이지 용익물권을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